때는 따로 인테리어 안 하고 그냥 들어와도 될 뻔했는데 굳이 리모델링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공사를 굳이 해야 되느냐, 네. 하게 되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불구하고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는 동안에 증명하기 위해서 좋은 차를 사기도 하고 등산을 하기 위해서 갖가지 도구를 사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바라보기에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은 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에서 인테리어 공사한다는 것은 결국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에 대해서 본인의 색상, 본인의 정체성, 또 본인의 스토리텔링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아까운 그 이상의 행복이나 만족도를 찾아낼 수 있잖아. 그래서 넓지만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던 거실. 현재는 용승실을 표현하는 공간이 되었는데요. 거실 한켠에 쓸모없는 벽은 아예 뜯어내고 공간의 면적을 약 3배나 넓혔습니다. 디귿자 모양의 싱크대를 갖고 있던 주방 역시 일자 모양으로 바꿔 공간의 활용도를 더욱 높였죠. 2018년 트렌드 마감재 중에 대표적으로 이게 쿠퍼라는 소재. 쿠퍼. 예, 구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구리예요. 예, 여기 철제를 또 벽면 전체 사용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공사를 시작하면서 인테리어 회사 총에서 조언을 많이 받았었고요. 네. 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마감이고 소재이다 보니까 사실은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많이 좀 저도 염려를 했는데 네. 막상 결과물을 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고 또 이 정도는 포인트로서도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어서 액자를 다는 거나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오브제로서도 네. 공간이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싱글라이프 네. 특징적인 게 보이는 게 이게 소가전 선택하신 것도 보면은 네. 기능적인 느낌보다는 네. 디자인적인 요소를 맞습니다.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실제로 해먹는 게 편하다기보다는 네. 갖다 두기에 예쁜 것들. 아, 그렇죠. 그래 여기도 네. 지금 약간 이렇게 띄워서 그 선반을 장을 달아 놓으시니까 훨씬 네. 여기가 넓어 보이는 효과도 네. 있네요. 안 그래도 독특한 벽면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행잉 수납장. 수납은 물론 간단한 물건을 올려놓는 바로도 활용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주방 쪽을 좀 볼까요? 오, 네. 주방 화려하네요. 테라존 타일 쓰셨는데 네. 예, 올해 2018년도에 트렌드는 다 있는 집이네요, 여기. 아, 이 테라조 타일이라고 네, 하나요? 예. 예전에는 이 테라조라는 네. 느낌 자체가 네. 계단 같은데, 네. 바닥 같은데 많이 아, 사용되던 그러고 소재들이에요. 보니까 옛날 학교. 그렇죠, 학교. 예. 그렇죠. 저희가 예. 이거 청소 많이 해봤거든요. 예, 예. 약간 예전의 향수를 좀 느껴보기 위해서 고르신 건가요? 향수도 생각이 났었고요. 첫 인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테라조를 봤을 때. 아, 이거 멋있다. 예. 이거 되게 유니크하다. 네.